안녕하세요, 우진규입니다. 오늘은 수시 브리핑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찾아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더위가 나타나면서 여러분들 많이 더우실 텐데 이보다 더한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더위 때문에 요즘에 장마가 조금씩 잊혀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장맛비 한 차례 더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에서 장마가 언제 끝나는지, 즉 지금이 왜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외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저에게 물어보시고 계신데요. 아무튼 대환영이고요. 앞으로도 오늘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시 브리핑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보분석가 우진규입니다. 지금부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장마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브리핑은 크게 두 가지로 추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와 미래, 그래서 현재의 장마, 그리고 폭염, 국지성 소나기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장마철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는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마철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이와 같이 동쪽과 서쪽으로 이 붉은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이 정체전선의 모습인데, 현재는 그게 갈라져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정체전선이 보이지 않는, 즉 비구름대가 분포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현재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동영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정체전선은 보시다시피 저기압이 관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정체전선은 굉장히 건조공기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영역의 변화 때문에 정체전선의 위상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위상이 좀 크게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정체전선을 이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정체전선의 모습인데요. 이 정체전선은 저기압과 정체전선이 합쳐져 있는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그러한 비구름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징은 남북으로 좀 넓은 그러한 강수구역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동쪽에 있는 정체전선과 분리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전개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에 있는 비구름대들은 강하게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제자 기사에도 나타났다시피 현재 쓰촨성에 시간당 200mm라고 하는 경이적인 강우 강도를 포함을 한 많은 비가 내렸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징 같은 경우는 올해 최악의 홍수라고 얘기를 하며 휴교령 또는 이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강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으로 좀 살펴보게 될 경우 어제자 기준으로 약 200mm에 가까운 일강수량을 기록하는 것으로 현재 GTS 전문에 나타나고도 있는데요. 이 지역의 강우 강도는 굉장히 강한 두 가지의 여러 가지 비구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지역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정체전선의 모습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본 쪽 내륙에 머물던 정체전선은 서서히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위상이 조금씩 약해지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전선의 모습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좀 강도가 약하다라는 내용으로 반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향으로 왼편에 보시는 일본 쪽의 장마 현재 경향을 보시면 큐슈 남부 지역까지는 7월 11일까지 장마 종료를 선언한 상태이지만 우리나라와 거의 위도대가 같은 일본의 본토 그리고 그 북쪽으로는 여전히 아직까지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가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하지는 못한 상태 때문에 이 장마철이 아직까지는 종료가 안 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그런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어제자 분석 일기도에서 나타나다시피 일본 쪽 내륙에 있던 정체전선은 이러한 이 굵은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일본 남동쪽으로 처져 있기 때문에 세력을 아직까지는 강화시키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언젠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해 오며 이제 우리나라를 점유하는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장마가 종료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상태라고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현재 최근 강수의 경향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기 상층부에 이와 같이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정체전선을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동쪽 사면을 보시면 여전히 건조 공기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기 중층을 덮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강한 일사와 더불어 대기 불안정이라고 하는 강한 국지성 호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층에 있는 찬 공기와 지표 부분의 가열로 정의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잦은 내륙에서의 국지성 강수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경보 또는 주의보로 가는 호우를 불러일으키는 폭우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 부분에서 지표 부근 가열이 이러한 국지성 강수의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만큼 오후부터 밤이라고 하는 기온이 극대화되는 시기에 주로 나타난다는 점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지성 호우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폭염입니다. 지금 현재 10일, 11일, 12일에 나타났던 폭염, 그러니까 낮 최고 기온 분포도로 보시면 10일과 11일은 크게 우리나라 중에서도 가장 일사효과가 두드러지는 내륙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더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최근 12일로 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 중부지방도 남부지방에 버금가는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낮 최고 기온을 분포하는 경향으로 점차 그 낮 최고 기온 경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서쪽에서 돌고 있는 저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뜨겁고 습한 공기들이 추가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는 일사효과에 의한 가열 외에도 이러한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추가적인 기온 상승을 도와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 14일, 15일, 16일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특히나 우리나라 서쪽 지방과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17일 정도가 되면 점차 이 저기압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조금씩 일사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그러한 더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축약을 해보면 현재의 더위는 고온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저기압의 영향과 지표면으로 내리쬐는 태양에 의한 일사효과로 정의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저기압이 사라지는 시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때문에 이런 저기압에 수반된 다량의 뜨거운 수증기들까지 가세를 하기 때문에 폭염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그리고 우리나라 남서쪽에 위치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염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게 되는 본격적인 폭염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장마철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크게 두 가지로 좌측에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의 이 지상으로부터 약 10km 부근에 있는 200헥토파스칼에 있는 바람의 모습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조금 더 고도가 낮은 지상으로부터 5km 부근의 고도에 있는 바람의 모습입니다. 13일 아침 9시를 기준으로 이 하얀색 선의 흐름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 고기압 송회전을 하는 영역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상으로부터 약 10km 이상 되는 고도에서는 이와 같이 고기압 송회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티베트에서 발원을 한 대기 상층부의 고기압이 일부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고도가 낮은 대기 중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km 부근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 남쪽에 일종의 고기압성 회전과 지금 현재 북경에 많은 비를 쏟아내고 있는 저기압성 회전의 사이에서의 이런 남서풍이 강화되며 우리나라 쪽으로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 일본 남동쪽에 빠져있는 또 다른 고기압의 흐름인데 여기가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본체라고 파악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50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대기 중층의 고도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이는데요. 이 영역이 앞으로 수치 모델 예측 상에서 21일 또는 20일 정도에 되면 지금 7월 중순에서 이제 하순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 되면 이와 같이 지금과 같은 대기 상층 10km 부근에 있는 이 티벳 고기압의 영역은 조금 더 강화되는 또는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뜨거운 상층의 고온건조한 공기를 불어넣는 형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크게 변하는 시점이 지역이 바로 그 500헥토파스칼의 모습인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을 해서 우리나라 쪽에 그 중심부를 두고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치 모델 자료는 우리나라 UN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 그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모델에 대해 이 경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킴 모델 그리고 ECMWF 모델도 모두 상관성이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20일 또는 21일 쪽이 되면 이와 같이 대기 상층 그리고 대기 중층이 모두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고기압권이 자리 잡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현재 폭염과는 다른 또 다른 이제 더위 또는 폭염이 찾아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이때가 우리가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장마철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수치 모델 예측에서 지상부의 강수 형태를 보셔도 이러한 형태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낮이 되면 우리나라 내륙 곳곳에 이러한 소낙성 강수들, 국지성 강수들이 나타나는 경향들이 수치 모델에서도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20일 쪽 이후가 되기 시작을 하면 수치 모델에서도 이러한 내륙의 소낙성 강수를 모의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소나기가 국지성 호우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상에는 굉장히 강한 일사 그리고 대기 상층부에는 한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상층에 있는 한기가 약해지고 점차 더 덮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국지성 소나기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대류운들이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일 전후가 되면 이러한 기압계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때가 되면 장마철이 서서히 끝나가는 단계로 접어든다라고 현재까지는 분석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현재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 6시에 나갔던 중기예보의 강수 형태를 보시면 이와 같이 18일, 19일 날까지 한 번 정도의 비가 더 내린 이후에 그 다음에는 20일부터 강수가 이제 배제가 되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뉘앙스가 바로 이제는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잦은 비가 끝나고 국지성 호우도 끝나가며 점차 장마철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대기 중상층부의 고기압들이 모두 자리를 잡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장마철이 종료가 된다라는 의미는 잦은 호우의 영향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장마가 끝나더라도 집중호우는 다발적으로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굉장히 위험적 요소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이제는 많은 비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폭염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점이 이번 브리핑의 가장 주안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중기예보상에 나가 있는 기온의 형태를 보시면 계속해서 33도를 육박하는 지역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특히나 서울을 기준으로는 20일부터 이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상회하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장마철이 끝나간다라는 그 의미가 비가 굉장히 위험한 비가 끝나간다라는 내용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강한 폭염이 찾아온다 때문에 전력 수급이나 온열 질환에 많은 이제 대비가 필요한 시기로 접어준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는 이러한 기온 분포의 경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ECMWF에서 예측하고 있는 장기 기간 동안의 기온 트렌드입니다. 위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실선은 대기하층 약 1.5km 상공의 기온 변화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실선은 대기 중층 500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5km 부근의 기온 변화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폭염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약 20도를 남짓을 하는 이러한 대기하층의 뜨거운 열기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후에 한번 기온이 약 18도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기온을 회복하는 시기가 약 20일 정도로 되고요. 그 이후에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가 대기하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지금보다 앞으로 21일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그러한 수치 모델 예측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밑에 있는 실선 5km 상공 부근의 기온 변화입니다. 지금 폭염이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제가 실선으로 이 중간에 선을 그어놓은 곳이 영하 6도 라인을 기준인데요. 지금 보시면 500헥토파스칼의 기온은 여전히 폭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오늘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있는 폭염의 형태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500헥토파스칼의 기온은 영하 6도를 채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이게 20일 정도 또는 19일 정도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이 기온이 영하 4도로 굉장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대기 중층까지도 뜨거운 열기로 덮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때문에 지금 같은 폭염이 아니라 조금 더 탄탄한 굉장히 열돔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대기 하층, 중층, 상층이 모두 뜨거운 열기를 덮이는 폭염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장마철이 이제는 조금씩 종료 단계로 들어간다는 내용과 함께 묶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중기예보상에서 현재 19일까지 강수예보가 들어가 있고 그 뒤쪽으로는 강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19일까지가 장마철이고 그 이후에 20일부터는 장마가 끝이 나는 것이냐 라는 얘기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가지 그림은 우리 예보가님들이 자주 보시는 세 가지 결정론 쪽 모델인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한국형 수치 모델 KIM 그리고 UM, ECMWF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그림과 비슷한데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형태들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러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들 어떤 경우는 열대저압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열대요란이 될 수도 있고 극한의 경우는 태풍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씨앗들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킴 모델은 이러한 그 열대저압부 소용돌이들이 두 개 그리고 UM 모델은 하나 그리고 ECMWF는 그 거리가 약 우리나라로부터 1000km 이상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형태로 굉장히 공간적 그리고 이러한 강도적인 측면에서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러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의 오차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 그리고 확장하는 시기 그리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위상을 크게 변동시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모델상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9일까지에 들어있는 비를 경계로 그 전후를 지금 결정론 쪽으로 장마철의 종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9일에 있는 강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앞쪽으로 좀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그 반대구프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경향성을 띄고 있다기보다는 단순한 지금 현재에서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시기가 먼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정론적으로 언제 장마철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기사를 쓰시는 것은 다소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시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7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이 초입부에 이 중간 과도기에 장마철이 서서히 끝나갈 징조가 보인다라는 정도 그리고 이유가 되면 이제는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위험기상에 대한 대비 바로 폭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로 접어든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마철이 끝난다고 해서 그럼 집중호우도 끝이 나는 것이냐라는 추가적인 의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집중호우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과 그 횟수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현재의 좀 횟수나 강도가 좀 약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저러한 비구름의 영역들 열대 요란과 같이 몰려있는 저러한 비구름의 영역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쪽에 뜨거운 열기들이 순간적으로 모여들면서 국지적인 비구름대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강한 비들로 인한 피해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폭염이라고 하는 더욱 큰 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그와 동시에 이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도 여전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러한 장마철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앞으로 내일 모레 정례 브리핑 또는 다음 주에 실시하는 수시 브리핑에서도 이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 그리고 장마철이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 그리고 앞으로의 폭염의 강도가 어떨지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